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냥 딱 말씀을 드릴게요. 장사 대박나는 방법이 뭔가요? 장사 대박나는 방법? 시원하게 질문 주셨으니까 저도 시원하게 대답할게요. 터가 음기가 많으면 안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른 선생님들도 하실 수도 있어요. 말발굽 있잖아요. 거기다가 오색천을 묶어서 드리거나 돌복숭아나무라고 있어요. 거기에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그리고 그것도 오색천으로 묶어요. 묶은 다음에 같이 저는 초를 키시라고 해요. 네. 그다음에 그 쌀에다 그걸 묻어놔요. 그거는 이제 제가 효과를 많이 봐요.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복숭아 나무랑 조금 잘 맞나 봐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공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. 호텔이나 모텔 하시는 분들은 여우생식기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사업장에 두셔도 되게 좋거든요. 그걸 어디서 보여요?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 일반인들이 쉽게 구하기는 조금 힘들고요. 저희가 이제 구하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.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놓는 장소도 저희랑 좀 얘기를 하시고 이제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가 많이 가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생식기가 약간 좀 화합 요런 쪽으로 많이 쓰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그쪽에는 그거를 두시면 조금 잘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모텔이나 호텔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괜찮고. 네. 그리고 또 왜 가게마다 지켜주시는 도깨비 터가 있잖아요. 가게마다 조금씩은 틀려요.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터가 제일 좋다고 봐요. 터가 제일 중요한 거면은 제가 제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이 터를 딱 봤을 때 여기 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좀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? 일단 모서리 쪽에 껴있으면 안 돼요. 이거는 집도 마찬가지예요. 집 구하실 때 거리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모서리 쪽에 절대로 구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어디를 져야 되는데 조금 땅이 축축해. 비 온 날도 아닌데 그럼 그런 것도 안 되고 왜냐면은 모서리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다 만나는 방향이잖아요.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것끼리 다 충돌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 쪽은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사업이나 장사를 이제 새로 개업을 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한다 그러면 동업하면 그 동업 파트너가 있잖아요. 그분이랑도 이게 또 사업을 하기 전에 좀 같이 와가지고 한 번쯤은 좀 궁합을 보고 가는 게 좋은 건지 보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두 분들도 뭐 동업은 한다고 하지만 완전 틀리신 분이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뭐 친구나 지인으로 지냈을 때는 뭐 엮일 일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일만 하면 틀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. 같이 못 오시면은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도 많이 하잖아요. 영상통화로도 많이 하시거든요. 오시는 게 조금 그러시면 영상통화로도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한 번쯤은 보고 가시는 게 괜찮아요. 그럼 이제 영상이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네.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지켜봐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처음 찍는 거라서 많이 조금 서툴러요. 말도 이쁘게 못했고 좀 많이 버벅대고 혼자 막 애기씨들 막 와갖고 혼자서 막 이렇게 신나서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그래도 아직 애동이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길 갈 때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가는 거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좀 정말로 많이 힘들고 안 되겠다 싶을 때 정말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조금 조언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어려워 마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.